아, 우리 어른도 항상 1년 365일 밥맛이 땡기는 건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가끔 어른들이 좀 융통성이 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는 그게 이게 나쁜 건데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만 물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면 이러한 문제 행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좁은 구석에서 막 친구와 막대기를 들고 칼싸움을 하고 있어요. 5분 후에 난리가 나요, 분명히. 왜? 5분도 안 걸릴 것 좁은 같아요, 지금. 공간에서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얌전한 아이들일지라도 다치는 건 피할 수가 그럼요. 없어요. 그럴 때, 아유, 왜 다치고 그래? 라고 하는 거는 어른이 아이에게 책임을 다 지우는 거고, 환경 조정을 한다라는 건딱 보고, 아, 저기 인구 밀도가 높은, 아니면 공간이 좁은 곳에서 저러면 조금 있다가 아주 난리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넓은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이 적절히 어떤 책임을 져주고 환경 조정을 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